성경실록 229권, 성종 20년 6월 6일 개사, 네 번째 기사, 1489년 명홍치 2년. 한승부 의은 성숙이 고승의 진군을 설치할 것을 건의하다. 이 앞서 한승부 의은 성숙이 아뢰기를, 정근대 진군을 고승에 설치하고 만원을 가배령에 두게 하소서 하였는데, 이에 이르러 명하여 영도령 이상과 의정부 6조 한승부에 의논하게 하니, 연필상 공흥 2급의 노사신 허종 이철견 손수녀 정무녀 한칠의 이승훈 이경동 유순 권근 권정은 의논하기를, 고성도 연변의 요회지이나 근방의 사량과 당포에 좌우의 방수를 버려둔 것이 이미 오래인데, 요즘 사변이 생긴 것은 바로 관리가 방수를 삼가지 아니한 소치입니다. 하물며 가배령은 본진과 거리가 겨우 20여리이므로 혹시 불의의 변이 있더라도 수령이 마음만 쓰면 미처 사변에 응할 수 있습니다. 어찌 빈틈의 의심스러운 곳마다 하나씩 진을 둘수 있겠습니까? 병졸이 나가기도 어려우니 예전대로 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김종직은 의논하기를, 고성은 바로 성숙이 아랜바와 같이 건너는 외변이 모두 우현에서 났으니 우현에 진을 두면 적이 감히 가볍게 와 침범하지 못할 것이며, 서로 와서 침범하지 한다 하더라도 수령이 입번한 군사를 거느리고 빨리 달려가면 거의 미처 다다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면 가배령에 더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며 송철산 이평 윤민 김재신은 의논하기를, 이제 성승이 아랫바를 보건대 고승에 업진을 두고 가비량에 만호를 두어 불의의 사변에 대비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했으니 아랫바에 의하여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였다. 전교하기를, 가을이 되거든 병조 판서를 보내 살펴보고 정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하니 심혜 등이 대답하기를, 상교가 진실로 마땅합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229권, 성종 20년 6월 6일 개사, 다섯 번째 개사. 이 세좌를 가정대부 예조 참판으로, 박근을 가선대부 사헌부 대사헌으로, 박안부를 동헌대부 지비로, 표연마를 조봉대부 장령으로, 이 의무를 봉직랑 직평으로, 권빈을 승이랑 지평으로, 황계욱을 봉훈랑 사건은 헌납으로, 송영을 가정대부 동지 중추부사로 삼았다. 성조실록 229권, 성종 20년 6월 6일 개사, 여섯 번째 개사. 명하의 장령 안윤손을 불러 전교하기를, 그대는 서사 한지 겨우 6일이기 때문에 그대의 직을 바꾸지 아니한다 하였다. 성조실록 229권, 성종 20년 6월 6일 개사, 일곱 번째 개사. 호출을 종친 정유품 이상과 의정부 충훈부 영도령 의빈부 6조 한승부 승종원 대관, 홍문관, 경영관, 제장, 예문관, 겸사봉 네 금위에 차등 있게 내려주었다. 성종실록 229권, 성종 20년 6월 6일 개사, 여덟 번째 개사. 주하승지 한근이 아뢰기를, 영산이 어미를 숙인 일의 형상이 이미 드러났는데 그 안에 영비의 공초에 이르기를, 영산이 하루는 장차 어머니를 죽일 것이라고 말하니 내가 대답하기를, 불추합니다. 어찌 같은 말을 바랍니까? 하라고 하고, 내가 영산이 어미를 죽이려 하는 말을 내 아비에게 말하기를, 반드시 서로 갈라져야 하지 같이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화가 장차 헤아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고 하니 아비가 대답하기를, 내가 이제 병이 들었으니 병이 좀 낫거든 너의 말에 따르겠다고 하였습니다. 또 하루는 영산이 여자의 치마 셋을 가지고 와서 내 앞에 던지면서 말하기를, 우선 두라고 하였는데, 이튿날 내가 어미 집에 가니 어미가 죽었습니다. 라고 하였고, 영산의 공초는 이르기를, 영비와 더불어 공모하여 죽였다고 했는데, 영비가 그 일을 숨기고 사실대로 말하지 아니하며, 또 영비가 말하기를, 여자의 치마를 석동에게 주었다고 했는데, 석동도 승복하지 아니하니 모두 형신하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229권, 성종 20년 6월 7일 갑오 첫 번째 기사. 제도관찰사에게 하서하기를, 약에는 오미와 사기와 군신, 좌사, 상외, 상반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약을 지을 때는 반드시 그 성질에 따라 무겁거나 가볍게 해서 그 병을 다스려야 하니, 그 수량의 작은 차이가 있더라도 오히려 능히 사람의 생명을 상하게 하는데, 하물며 참된 약이 아닌 것을 처치했을 수 있겠는가? 내가 지난 봄에 향약을
후원에 심으려고 하여 제도로 하여금 채취에 올리게 하였던 바 경상도 심약 김우연이 참자완이 아닌 것을 채취에 올렸으므로 김우연은 이미 중죄에 저촉되어 이내 그 직을 파하였고 또 최약한 고을의 수용을 수고하였다. 무릇 공진하는 약제는 수채화 폭건 등의 일을 일체 방서에 의하여 착오가 없게 하라 하였다. 오미는 신, 산, 함, 고, 감의 다섯 가지 맛이다. 사기는 온, 열, 냉, 한의 네 가지 성분이다. 향약은 우리나라에서 나는 약재를 말한다. 성조실록 229권 성종 20년 6월 7일 갑오 두 번째 기사 사무의 전지하기를 천순 신사년 2월 26일 이전에 동반 서반 각분문과 무과 생운 진사 성중관과 유금 자손으로 공사비를 취하여 첩으로 삼은 자의 자녀에 대하여 이미 일찍이 종량한 자는 다시 속신하지 말도록 하였으니 권유 등의 속신은 조금도 의심스러움이 없는데 사안부의 전의 관리들이 수계도감의 당상관과 그 낭관을 주액하기를 청하여 주회에 이르게 하려고 하였으니 치국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29권 성종 20년 6월 8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성장전에 나아갔다. 주화승지 한근이 산호 영상이 그 아내와 동무하여 그 어미를 죽인 일을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영상의 일은 의심할 것이 없다. 그 말과 표정이 어떠하던가 하니 한근이 아뢰기를 조금도 얼굴빛을 변하는 것이 없으니 그 어미를 죽인 것은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하자. 임금이 상탄하기를 꽤 오랫동안 하다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는가 하였다. 성조실록 229권 성종 20년 6월 9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영도는 이상과 의정부 및 육조 한승무의 각 이론과 주화승지 한근에게 명하여 동쪽 교회에 나아가 농사를 보게하고 술과 풍악을 제천정에 내려주게 하였다. 영의정 윤필상 등이 하직하니 전교하기를 지금 특별히 당나라의 고사에 의하여 경등을 명해 교회로나가 농사를 보게 하는 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나라에서 백성의 일을 중하게 여기는 것을 알게 하도록 하려는 뜻 때문이다. 하였다. 용필상 등이 이미 떠나자 또 도승지 김각근과 내관 김자원에게 명하여 선운을 가지고 가서 하사하게 하고 또 홍문관 은교 민사근 부교리 강경서 수찬 박증여에게 명하여 선운을 가지고 가게 하는 한편 어서를 내리기를 예로부터 제 왕으로서 백성의 일을 중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이가 없었다. 때로 수재와 한재가 있으면 오직 마땅히 두려워하여 몸을 닦고 마음을 살펴 공경이 천심에 응답하였던 것이다. 얼마 전에 기후를 보건대 아침 저녁으로 서늘하여 가뭄의 징조가 이미 나타났으니 근신한 마음이 경경하였던 바 다행히 하늘의 은혜를 입어 때에 맞추어 비가 들에 흡족하게 내렸다. 이제 특별히 대신을 보내어 당나라의 고사에 의해 교회에 나가 농사를 보게 하여 백성에게 농사를 증히 여김을 보이게 하고 거듭 근신을 보내어 대신을 위로하게 하니 그대들은 모두 내 뜻을 체득하여 극진히 즐기다가 돌아오라 하였다. 성조실록 229권 성종 20년 6월 9일 병신 두 번째 기사 사무의 사례기를 해주 목사 정성근이 일찍이 전을 받들고 와서 면대를 받은 뒤에 사사로운 일로 인하여 서울에 이르러 또 예고라에 숙배한 저는 유리 장80대를 속하시고 고신 3등을 빼앗는데 해당합니다 했는데 명하 영도는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니 심해 홍응 이급배 노사신 윤호는 의논하기를 정승근은 마음이 굳세고 곧아서 내수사의 종 벌개가 백성을 침해하고 패단을 짓는 일을 마음에 분하게 여겨서 마침 서울에 이르렀다가 친히 아뢰고자 했을 뿐이지 다 어찌 다른 뜻이 있었겠습니까? 다만 일 때문에 서울에 이르렀다가 숙배한 것은 죄가 있습니다. 하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대달한 바에 의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했는데 논하지 말도록 명하였다. 성조실록 229권 성종 20년 6월 9일 병신 세 번째 기사 병조에서 영안도 관찰사 이봉의 계보에 의가 아뢰기라 지난 임자년에 이조에서 수교하여 평안도 관찰사 영의 아전을 상정하였는데 그 수가 489명입니다. 그러나 평안도는 중국 사신과 본조의 부경 사신이 경유하는 땅이므로 사무의 복잡함이 다른 도의 갑절이 되지만 영안도로 비록 양인이 왕래하는 길이라고 하더라도 평안도와 같이 사객이 많고 일이 번거롭지 아니하며 그 군행도 넉넉하지 못한데 이제 만약 영의 아전을 두어
800여 명이 이르게 한다면 그 수가 지나치게 많아 형세가 심히 불편합니다. 참 근데 줄여서 평안도의 수와 같이 400명으로 정하여 번호 나누어 공역하게 하소서 했는데 명하 영당용 이상과 의정부 6조 한승부와 변경 일어나는 재상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윤필상홍은 윤호의 유소 이철견 한칠의 손순효 이승원 정문영 김종직 성준 유순 신준 김세적 권건 권정 송철산 이평 윤민 김재신 이종생 신주 심흥 김서형 주관 이견 동 전임 박암은 의논하기를 대단한 바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고 이극 규는 의논하기를 평안도 관찰사 영의 아전은 비록 489명이라고 하지만 군호의 아전을 합치면 천수가 넘을 것입니다. 영화는 단지 여기 없는 아전만 있을 뿐인데 이제 병조에서 계달한 바에 400명으로서 세 번으로 나누면 매번 130여 명입니다. 그러나 유관자가 상당히 많아 입범하는 자는 겨우 백수이고 그 가운데 또 이를 맡은 자가 있으므로 관찰사가 거느리는 수는 적습니다. 그러니 객인을 대접할 때는 그들이 보기에 매몰됩니다. 또 아전 중에는 유실한 자가 적고 가난한 자는 많은데 현재 아전 중에서 그 400명을 고르면 그 나머지는 모두 가난한 사람입니다. 만약 군호를 정하여 역사가 괴로우면 본도 사람은 본래 항산이 없으므로 마침내 반드시 그 역을 지탱하지 못할 도망에 흩어질 것이니 비록 이름은 군이라 정한다 하더라도 실상은 국가의 유익함이 없을 것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600명으로 정하여 매번 200명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여깁니다. 더욱이 변경에 급함이 있으면 아전도 모두 가서 다다를 것입니다. 하며 이숙기는 의논하기를 대전 안에서 제도 관찰사 영의 아전은 기록하지 아니하였지만 영안도 관찰사 영의 아전이 거의 천수에 이르니 지나치게 많은 듯합니다. 매번 마다 50명으로 액수를 정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했는데 전교하기를 병조에서 계달한 바에 의하여 시행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229관 성종 20년 6월 9일 병신 네 번째 기사 허조에서 아뢰기를 대전의 징체 주의에 무릇 세공 미멸을 받고 준납하지 아니하는 자와 고의로 파선하게 한 자에게는 징수하기를 허락한다고 하였고 조전 주의에는 이르기를 고의로 패선하게 하여 도용한 것이 명백한 자는 전부 징수하고 이리 의심스러운 것은 3분의 1을 징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도용한 것이 명백한 것은 마땅히 도용한 수량에 의하여 징수하고 만약 이리 의심스러운 것은 한 배의 가운데 공리, 영선, 격군의 명수가 심히 많은데 차등이 없이 일량으로 나눠 징수하면 인정과 법에 어긋남이 있기 때문에 성화 5년의 휴훔, 미멸은 그 반은 공리와 영선이 반은 격군이 나누어 징납할 일로 수교하여 이미 정한 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선과 공리는 오로지 조전을 맡고 격군은 같은 배에서 수호하는 자이므로 그 도둑질하는 것은 반드시 격군과 같이 꾀한 것입니다. 이보다 앞서 파선한 사람을 추국하니 격군과 꾀를 통하여 도둑질한 것이 많이 있는데 이제 만약 격군에게 나누어 징수하지 아니하면 공리와 영선이 비록 마음대로 도둑질하더라도 격군은 자기에게 관여됨이 없다고 스스로 이르면서 반드시 금지시키지 아니할 것입니다. 또 영선과 공리는 각각 한 사람인데 격군은 20명에 밑돌지 않으니 쥐처럼 도둑질하는 간사한께를 영선 등이 다 방지할 수 없습니다. 그 휴훔 미멸을 격군에게도 아울러 징수하면 자인이 서로 의심하고 두려워하여 마음을 써서 수호할 것이므로 도둑질하는 패단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참컨대 전의 수교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했는데 명하 영도는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니 홍응이 의논하기라. 무릇 세공 미멸을 받고서 준납하지 아니한 자에게 징수하는 법인데 그 사실을 추액하여 휴험된 것이 공리에게 있으면 마땅히 공리에게 징수하고 영선에게 있으면 영선에게 징수하며 격군에게 있으면 격군에게 징수해야 할 것이므로 때에 다다라 처리할 뿐인데 반씩 징수하는 법은 융통성이 없는 듯합니다. 신이 전의 의논에서 이른바 다시 조정을 세울 것이 없다고 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함으로 그대로 따랐다. 준납은 일정한 기준대로 바치는 것이다. 조장은 조장 따위의 여러 조목으로 나뉜 규정을 말한다. 성조실록 229관 성종 20년 6월 10일 정요
첫 번째 기사, 사안부 집행 권빈이와 싸르기를 정성근이 앞서는 급하지 아니하는 일로서 면도를 해주기를 청하였고 뒤에는 혼인의 사사로운 일로서 왕남에서 모두 숙배하였으니 매우 사체를 잃은 행위였는데 오로지 놓아두고 논하지 아니하면 뒤에 간지나는 자가 이를 본받아서 그리는 바가 없을 것입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권빈이 다시 아뢰기를 정성근의 뜻을 헤아리건대 처음에는 반드시 천총이 자신의 성명을 기억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마음을 먹었었는데 이제는 잘못 생각하여 법을 어그리는 것으로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단지 장 80대만으로 논제하는 것은 죄가 사실보다 가벼우며 또 특별히 석방하는 은혜를 입으면 이를 본받는 자가 끊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성근도 스스로 징계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청건대 유례에 의하여 처단하소서 하니 어서 하기를. 정성근의 경직함은 그대들이 함께 아는 바인데 어찌 한 가지 일의 잘못으로 죄질 수 있겠는가 하였다. 성종실록 229권 성종 20년 6월 11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사안부 집행 권빈이와 싸르기를 신이 듣건대 의주 목사 조숙기가 사사로운 일로 서울에 이르렀다가 이내 영마를 본가에 가기를 아뢰어서 청하였다고 합니다. 공사가 아니면 비록 대신이라도 영마를 탈수 없는데 조숙기가 감히 청하였으니 주문하기를 청합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권빈이 다시 아뢰기를 국가에서 역노를 중하게 여겨서 금하는 제도가 대전에 갖추어 실려 있으니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데 마땅히 법도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조숙기는 감히 법을 무릅쓰고 개청하였으니 이를 문책하지 아니하면 뒤 사람을 경계할 수 없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금문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29권 성종 20년 6월 11일 무술 두 번째 기사 병조의 사례기라 이보다 앞서 전임이 영안도 영에 속한 갑사들이 물러가서 쉬는 날까지 모두 실사로 계산한 것과 먼 마을로 옮기는 패단을 아뢰었는데 신 등은 영에 속한 군사는 많이 정할 수 없고 성 안에 사는 자는 먼 마을로 나가서 살지 못하며 또 군사는 부방한 사의를 계산하여 벼슬을 주는 것이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영에 속한 갑사는 그렇지 아니하여 번호 쉬는 날이 두 달인데 아울러 실사로 계산하니 온당하지 못하다고 여깁니다. 본도로 하여금 다시 상고하여 계문하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229권 성종 20년 6월 10일 기하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선정 등에 나아갔다. 조화승지 한근이 아뢰기를 처음에 영산이 그 어미를 손수 찔러 죽이고 그 옷을 취하여 그 아내에게 주니 그 아내가 받아서 그 형부를 석을동에게 주었는데 일이 발각됨에 이르러 그 옷을 둔 곳을 공문하니 영산과 영비는 모두 자복하였고 석을동 부처 를 공문하니 처음에는 숨겼으나 두번 형신을 가하자 그제야 자복하였습니다. 다만 장물을 숨겼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하였는데 길에 버렸다고 청탁하니 형신을 더 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한근이 아뢰기를 석을동이 그 옷을 숨긴 까닭은 자기가 영산과 더불어 공모했다고 이를 것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영산이 큰일을 행하려고 하였으니 어찌 같이 꾀한 자가 없었겠습니까? 하물며 석을동 부처가 평소에 아강지와 서로 시기를 하고 미워함이 있었던 것이었는데 청컨대 영산을 형벌하여 같이 꾀한 자를 못 두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영산이 이미 큰일을 자복했는데 무슨 돌아보고 생각할 것이 있어서 같이 꾀한 자를 숨기겠는가 형문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성조실록 229권 성종 20년 6월 10일 기해 두 번째 기사 영안도 질도사 여자신이 치게 하기라 야인 요로토 사라합 미 운총 해산의 시성을 설치할 곳에 이르러 이내 머물러 사냥하면서 말하기를 여기는 우리 땅인데 이제 설렘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나는 비록 죽더라도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합니다.
하였는데 명하 영도령 이상과 의정부 병조에 의논하게 하였다. 심해는 의논하기를 저희 아인들이 감히 선량한 것을 넘어와서 조금도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말이 또 공손하지 못하니 만약 내치지 아니하면 고기를 손상시킬 것이며 이를 본받는 자가 벌떼처럼 일어날까 두려우니 진실로 작은 일이 아닙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크게 군사의 위험을 일으켜서 급히 쫓아내는 것이 온당할 것으로 여깁니다. 하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저희 아인들이 우리나라의 설책과 실험을 보고는 깊이 혐의스럽게 여기고는 이제 넘어들어와 막을 얽고 사냥하면서 변장의 대체하는 형세를 시험하니 이때를 당하여 고식적인 계책으로 음식물을 주어 약함을 보이면 저들이 반드시 때를 지어 나와서 함부로 타위를 행하여 물리치기 어렵게 될 것이므로 후일의 근심을 이루도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땅히 군사를 일으켜 쫓아내되 만약 거역하면 섬멸하는 것도 가합니다. 그러나 한번 쾌하게 한 뒤에 잇따라 병화를 맺는다면 이도 깊이 염려해야 할 문제입니다. 지금은 우선 군사를 어미하여 굳게 지키고 형세를 크게 떨쳐보이고 그 말을 엄하게 끝까지 대접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보이되 저들이 만약 여전히 돌아가지 아니하거든 저들의 답하는 말과 또 형세를 지게 하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하게 하소서 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저늘의 김단단무가 이곳에 거처할 적에 국가에서 알아듣도록 설득시켜 강원도로 옮겨두었는데 지금 요로 토등이 온 것, 여기 온 것도 사냥하는 데 지나지 아니할 뿐입니다. 그런데 예방하지 아니하고 혹은 위세로 위협하기도 하고 하여 김단단무의 고사에 의하여 빨리 몰아내쫓도록 하고 그대로 잊지 못하게 하소서하고 이 급변은 의논하기를 전일 김단단무 등이 나올 때 변장이 멀리 생각하지 않고 염장, 구량, 곡종 등의 물건을 많이 주고 성 안에 출입하게 하여 대우하기를 심히 후하게 하자. 이로써 집을 짓고 밭을 갈며 장차 오래 살 계획을 하였으므로 국가에서 조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지금 요로토 사라합 등이 때를 지어 나와서 방세를 넘어 들어와 두려워하고 끓이는 바가 없으니 우리는 마땅히 군사를 이렇게 몰아서 쫓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군사를 일으킨 뒤에 저들이 만약 나가지 아니하면 장차 공격하여 하겠습니다. 하이야겠습니까? 만약 현병상 할수 없이 공격한다면 저들도 우리 사이에 어찌 상하는 바가 없겠습니까? 만약 공격할 수 없으면 가볍게 군사를 일으키는 것이 또 어떻다 하겠습니까? 이들은 혹은 오래 머물고자 하여 온 것인지 혹은 한때 타위를 하려고 온 것인지 그 사이를 또한 알수 없습니다. 만일 변장으로 하여금 접대하지 말게 하고 사령을 엄하게 하여 군의 미스를 많이 풀어서 강을 건너 몰아서 쫓아낼 것처럼 하여 저들로 하여금 절망하여 편히 머물지 러 있지 못하게 하여서 그 형세를 보면 여러 날 사이에 혹은 가든지 혹은 머물든지 그 사정과 거짓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 뒤에 다시 치게 하여 출품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병경에 틈이 장차 생기면 처리하기를 삼가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였고 노사신 이철견 정문영 선수녀 이승우는 의논하기를 절도사가 병경을 순찰한다고 칭탁하면서 들어가면 저들이 반드시 두려워하여 저절로 물러갈 것입니다. 그래도 오히려 머물고 가지 않는다면 절도사로 하여금 십여 사람을 쫓아내게 할 것이니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윤호는 의논하기를 아렌바에 의하여 군사를 일으켜 위험을 보여 후일의 내방하는 길을 막게 하소서하였으며 허정 이경동 시민 윤중건은 의논하기라. 갑산 등지는 땅은 넓으나 사람이 적어 잔패함이 심한데 김단단무가 와서 살때 동료의 사람이 내방하는 것을 매양 접견하였던 바 사람들이 그 소금과 양식을 탐하여 연달아 나와서 드디어 길을 이루었으면 그 조짐을 커지게 할수 없다 하여 그 내왕하는 요로에 위험물을 설치하고 구덩이를 파서 접대하지 못하게 하고 본조에서는 전교를 받아 행문 이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로 토등이 설험한 곳의 안에 들어와 막을 짓고 오래 머물면서 방자히 행하고 끊임이 없으며 또 저들이 비록 말하기를 이 땅은 전부터 산 곳에 산에 나다니는 곳이다 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비롯된 것이 예부터 야인이 사냥하던 것이 아니니 저들이 말하는 바는 망령된 것이므로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위의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계수노였는데 지금 가까운 지경에서 사냥하는 것은 역시 마음에 그리고 의심한 바가 없기 때문이니 비록 말로 깨우쳐 다 이르더라도 듣지 아니할 이치가 없습니다. 마땅히 말하기를 이제 극성을 설치한 것은 저쪽과 이쪽의 경계를 막은 것인데 마음대로 그 가운데로 들어왔으니 법으로는 마땅히 잡아 죽일 것이지만 너희들은 본시 귀순한 사람이라 애초에 우리나라에 선량한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제주지 아니한다. 너희들이 마땅히 속히 들어가서 돌아가서 후회가 없도록 할 것이며 이 뒤에도 마땅히 다시 내항하지 말 것이다. 또 동료들에게 전해 깨우쳐서 국령을 와서 범하지 못하도록 하라. 너희들이 가까운 지경에서 생장하였는데 이곳에서 예전에 접대 한자가 있었음을 들었느냐? 이제 마음대로 접대할 수 없다. 전번에 김단나무가 와서 있을 때는 비록 잠시 서로 접대함을 용납하였으나 전에는 이런 예가 없었기 때문에 김단나무를 원하는 바에 따라 내지에 옮겨 살게 하였으니 뒤에 비록 이 땅에 사는 자가 와서 사는 자가 있더라도 마땅히 김단나무의 전례에 의하여 시행할 것이다 라고 권사로 깨우쳐 말하고 또 조금 위협함을 드러내어 돌아가기를 기약하고 오래 머물지 못하게 할 것이며 또 설움을 더 다시 더하여 이 뒤로는 저들이 넘어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하였는데 이급배의 의논을 따랐다. 설움은 방비시설을 말한다. 선조실록 229권 성종 20년 6월 12일 기해한 세 번째 기사 사관원 정은 조부가 와사르기를 전의 사헌부 관리가 수궤도감을 잘못 탄핵함으로 인하여 고문을 당하였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백관을 교찰하고 비위를 거역하는 것이 그 직무인데 이제 이로써 주의를 받으면 뒤의 사헌부 관원이 된 자가 그 직무를 다하지 아니해 대강령의 기강이 떨치게지 못하게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청컨대 추액하지 마소서 또 칭기하는 공사를 나이가 젊은 무신에게 나누어 주어서 아뢰게 하였으니 이들은 모두 일에 익숙하고 재능이 있는 사람이 아니므로 계달할 때 그릇되고 누락함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청컨대 성명을 거두소서 하였는데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선조실록 229권 성종 20년 6월 13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위관 홍응과 의금부당상 이철견, 이극균, 이승원, 김승경에게 전교하기라. 양산이 이미 자복하였고 이려의 실상이 분명한데 만약 양산이 옥중에 있으면 비록 무 사람에게 널리 보이려고 하더라도 할수 있겠는가? 이제 형을 집행하려고 하였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 홍응 등이 아뢰기를 상교가 진실로 마땅합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229권 성종 20년 6월 13일 경자 두 번째 기사 사관원정은 조부가 왔사르기를 대관의 직책은 시정의 득실을 논하고 인재의 사정을 분별하는 것인데 혹시 보고 들은 바가 있으면 살피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 사이에 비록 간혹 그릇됨이 있더라도 진실로 마땅히 너그럽게 용서해야지 주의를 가할 수 없습니다. 송령 등이 수궤도감의 관리를 치국하기를 청하였기 때문에 탄핵을 받았으니 이와 같이 하면 대간이 비록 들은 바가 있을지라도 논박하는 자가 적을 것입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사헌부의 착오를 취획하지 말라는 법이 어느 법전에 실려 있는가? 조국아 아뢰기를 소문을 듣고 논박하는 것은 사헌부의 상례이니 착오로서 대관에게 주의를 가할 수 없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이는 소문을 듣고 논박하는 예와 다르다. 권유 등을 종량하는 일은 명백한 문안이 있고 제조는 묘당의 대신인데 죄가 아닌 이로서 죄하기를 청하는 것이 가하겠는가 하였다. 조구가 또 아뢰기를 징계 공사를 일에 경험이 없는 무신에게 나누어 주어 아뢰게 하셨는데 노비와 전지를 얻고 읽는 것은 관계되는 바가 크니 무신에게 분부하지 말기를 청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문신을 가리켜 모두 일의 경험이 있다고 할수 없으며, 무신을 가리켜 모든 일의 경험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 하였다. 성조실록 229권 성종 20년 6월 13일 경자 세 번째 기사 사헌부 집편 권빈이와 사례기를 충청도 관찰사 최응현은 신숙빈의 청을 들어준 까닭으로 추구를 당하였는데 신숙빈이 승복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행공하기를 허락하였으나
이제는 신숙빈이 이미 성북가 있으니 최응현은 일도의 표소리 되기에 마땅치 못합니다. 첫건대 개차 썼으니 전교하기를 개차하라 하였다. 권빈이 또 아뢰기를 가을 강무할 장소를 황해도로 정하였는데 이 도는 풍기가 심히 악하고 또 중국 사신의 영향으로 인해 영로가 조잔하니 첫건대 다른 도로 옮겨 거동하도록 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지난해에도 말하는 자가 있었는데 대관이 되면 사람마다 모두 말하는 것이 이와 같은가 하였다. 권빈이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파주는 경계가 황해도가 다 있기 때문에 그 풍기가 불순한 곳이 들어 있다고 하는데 하물며 황해도이겠습니까? 비록 보통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땅에 갈수 없는데 더구나 성체이겠습니까? 반복해 생각하여도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하였다. 우보승지 홍응이 아뢰기를 금년 가을에 600여 호를 입고시키는데 황해도에 근응하는 것은 진실로 옳지 못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라. 그대들이 말이 옳다. 그러나 이 일은 단지 열무를 위한 것만이 아니고 청금을 위한 것이다. 하였다. 천금은 짐승을 사냥하여 종묘에 제사 지내는 일이다. 선조실록 229권 성종 20년 6월 13일 경자 네 번째 기사 사무의 사례기를 의중목사 조숙기를 잡아와서 추국하기를 청합니다. 인데 성종원의 전교하기를 일전에 조숙기가 아뢰기를 신이 변방 수령으로 연마를 타고 왔습니다. 이제 진주로 가는데 만약 사마를 타고 가면 신의 맡은 바가 긴관함으로 왕래하는 사이 혹시 지체될까 두렵습니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반드시 잡아와서 고문할 것이 아니고 돌아오기를 기다려 국문화에도 넣지 아니하다. 또 조숙기는 전에 이미 임기가 만료되었으므로 재임하는 것이 마땅한데 변경 일을 익숙하게 아는 까닭으로 그대로 임명한 것이다. 그러나 어찌 한 곳에 장구이 있게 할수 있겠는가? 이제 바꾸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선조실록 229권 성종 20년 6월 13일 경자 다섯 번째 기사 병조판서 허종과 참의 심인 참지 윤중그가 와서 아뢰기를 가을의 강물을 황해도로 정하셨으니 서울에서 송도까지 사흘길인데 평산 등지만 순행하고 돌아온다 하더라도 오히려 열흘이 지납니다. 거동하는 것을 바꾸어 정하지 아니하면 날수를 더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였다. 또 아뢰기를 하삼도에서 입거시킬 사람 600여 호는 마땅히 황해도 평안도 두 도에 들어가야 할 것인데 만약 황해도에 거동하면 이번 가을에 입거하는 일은 정지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입거하는 일을 정지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성종실록 229권 성종 20년 6월 14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올 가을에 황해도에 강무하는데 길이 개성을 경유하니 예가 목청 전에 친히 제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번 행차는 단지 열무를 위한 것만이 아니고 그 소중함은 천금하는 데 있으니 이를 영도령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심에는 의논하기를 목청 전에 친히 제사하는 것은 진실로 마땅합니다. 그러나 황해도는 악질이 없는 곳이 없으니 주필할 수 없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경기 강원 두도에서 강무하는 것이 가할 듯합니다. 하고 용필상 홍응은 응하기를 예로는 목청 전에 친히 제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황해도는 악질이 있으니 거동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평산 우봉 등지는 본래 악질이 없으니 원유 제주로 보내어 검수가 많은 곳을 따라서 살펴 정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며 이것뿐은 의논하기를 황해도는 풍기가 몹시 악하니 이것이 염려됩니다. 하고 노사신은 의논하기를 황해도에 비록 나쁜 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찌 모두 다 그러하겠습니까? 그 가한 곳을 골라서 강무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태종 세조께서 모두 황해도에서 강무하셨으니 승상께서 재량하소서 했는데 전교하기를 황해도의 금수가 번식하는 것은 내가 이미 알고 있다. 강원도에도 금수가 많이 있는가? 그를 내려서 이를 물어보라 하였다. 주필은 임금이 거동하는 중간에 어가를 세워 머무름을 말한다.
상조실록 229권 성종 20년 6월 14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선현을 가선대부 성균관 대사승으로 이측을 가정대부 충청도 관찰사로 경유공을 가선대부 의지웅 목사로 신주를 가선대부 동지 중추부사로 성귀달을 가정대부 훈련원 도정으로 삼았다. 성조실록 229권 성종 20년 6월 15일 예민 첫 번째 기사 일본국 관서로 축봉비 3주 총태수 태제부 도독부 사마 소경 등원 정상이 사람을 보내어 도의를 바치다. 성조실록 229권 성종 20년 6월 15일 예민 두 번째 기사 의금부의 사례기를 산호 영산의 아내 영비와 더불어 공모하여 그 어미 아강지를 죽인 죄는 유리 모두 능지처사에 해당하고 산호 서글동이 영산 등이 어미를 죽인 것을 알면서 관에 보하지 아니한 죄는 유리장 일백다 유삼처리에 해당합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영도령 이상과 대간을 인견하고 이르기를 영산이 죄가 큰 것을 알지 못함이 아닌데 갑자기 인복하였으니 이것이 의심스럽다 하니 재상들이 아뢰기를 영산이 평상시에 패역한 행실이 있었으니 어미를 죽인 사실은 조금도 의심스러움이 없습니다. 자 그대로 따랐다. 정은 이수공이 아뢰기를 사헌부의 전임 관리들이 이제 추액을 당했으니 신은 아마도 뒤에 이를 논하는 자가 몹시 두려워 그 직책을 다하지 못할 듯합니다. 하자 임금이 좌부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사헌부에서 그릇됨이 있으면 어찌 묻지 아니하겠는가 하니 윤필상 등이 대답하기를 수계도감은 착오가 없으니 상교가 진실로 마땅합니다 하고 손수녀는 말하기를 권유 등의 종량한 심화를 신이 자세히 아는데 조금도 의심스러움이 없습니다. 자 임금이 말하기를 경의 말이 옳다 하였다. 지평 이 의무가 아뢰기를 황해도는 장기가 가장 악하니 거동할 수 없습니다. 참컨대 정지하소서 한 임금이 말하기를 이도가 비록 흉하다고 하더라도 어찌 사람마다 모두 병이 들겠는가? 그런데 이도에 짐승이 많다고 하는데 새와 짐승을 잡아서 종묘에 제사하는 것도 예의 큰 것이다 하였다. 장기는 열병의 원인이 되는 산천에서 생기는 나쁜 기운을 말한다. 성조실록 229권 성종 20년 6월 16일 개묘 첫 번째 기사 상부대사한 박근 등이 자들을 올리기를 영산이 손수 그 어미를 찔러 죽였으니 천하 고금의 큰 죄악이므로 성상의 교화에 누가 있으면 이보다 심한 것이 없습니다. 이제 비록 극형에 처한다 하더라도 사방 사람들이 마음을 쾌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대저 불효와 불목한 자는 평상시에 불평이 오래 쌓여서 혹은 꾸짖고 혹은 구타하며 살해하는 데 이르니 일주일석의 연고가 아닙니다. 사람의 성품이 같지 아니하여 혹은 자성하고 효순한 사람도 있고 혹은 흉악하고 패역한 자식도 있는데 그 흉악하고 패역한 자는 국가의 독실한 교화로나 엄격한 법령으로도 그 악함을 고칠 수 없습니다. 성명한 세상에서 이런 효경이 있어 서울에서 발생할 것을 어찌 뜻하였겠습니까? 신등은 통분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국가의 교조를 반포하여 불효, 불목과 같은 조목은 경중에는 각부, 각방에, 외방에는 각관, 각리에 널리 펴지 아니함이 없는데 유사가 문구를 보고서 흉한 무리를 놓아두고 용서하여 징계하는 바가 없으니 이는 작은 연고가 아닙니다. 영산이 평일에 하는 바가 패역한 일이 많음은 일리와 관령이 함께 보고 아는 바인데 숨기고 관에 고하지 아니하였고 있는 곳의 부원도 강상의 교조에 마음을 쓰지 아니하여 교화를 손상하게 함에 이르렀으니 그 부의 권능과 관령을 전린의 모두 추국하고 엄하게 징계하여 장례를 경계하게 하소서. 또 난신적자 같은 대악이므로 의당 사방에 전시하여 사람의 이목을 경계시키고 중예의 교수를 반포하여 강상을 부식하게 하소서했는데 어서 하기를 아랜바가 매우 가하다. 풍속의 퇴폐함이 이에 이르렀으니 진실로 나의 덕이 인심을 감동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찌 부끄럽고 분함을 이길 수 있겠는가? 이제 아랫바에 의하여 시행할 것이나 다만 사방에 전시하는 것은 대신과 의논하여 시행하겠다. 하였다. 심해 윤필상 홍응 이급배 윤호 이철경 손수녀 정문영 이승우는 의논하기를 아랫바에 의하여 사방에 전시하도록 하소서하였고 노사신은 의논하기를 영산의 이런 천하 고금에 없는 바이며 또한 조정의 수치입니다. 다만 사방에 전시하는 것은 유례 그 조문이 없습니다. 하였는데 승려원의 전교하기를
영산의 대악은 고금이 없는 바이다. 비록 사방에 전시하더라도 무엇이 애석하겠는가. 그러나 지난해 음죽사람 박성근이 그 어미를 죽였으니 전시하지 아니하였는데 이제 영산에게 행하면 죄는 같은데 형벌이 다를 뿐만 아니라 유례 그 조문이 없으니 그 행할 수 없을 듯하다. 우의정의 의논이 옳다 하였다. 효경은 어미를 잡아먹는다는 새와 짐승을 말한다. 관리형은 한성 오부에 속해 있던 각 방의 우두머리를 말한다. 전신은 시신을 각지에 돌려 보임을 말한다. 성조실록 229권 성종 20년 6월 16일 개묘 두 번째 기사 의정부의 유시학이란 사람의 본성은 비록 착하지 아니함이 없으나 기품에 구애되고 물욕에 가려지기 때문에 선을 잘 밝혀서 그 성품을 온전히 하는 이가 드물다. 만일 위에 있는 사람이 몸소 행하의 표준이 되어 덕으로서 인도한다면 그런 연유라야 백성이 모두 보고 감화되어 선을 행하기를 좋아할 것이다. 그런데도 오히려 지나치거나 미치지 못하는 차이가 있으면 예로서 가지런하게 하며 그래도 감화되지 아니하는 자가 있으면 형벌로서 이를 다스려야 한다. 대저 형벌로 다스림을 돕는 것은 제왕의 본심이 아니며 대교의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이다. 역사의 기록을 두루보건대 비록 일상적으로 다스려진 세대라 하더라도 원악, 대대와 재물을 탐하는 사람을 죽이는 자가 일찍이 아주 없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낳은 부모를 시하는 데 이르러서는 1100년에 겨우 한두 사람뿐이다. 한가 사람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금수같이 살이 어둡고 완악한 물건이라 하더라도 효경을 제외하고는 아직 이를 듣지 못하였다. 내가 저기한 이래로 비록 몸소 실행할 것은 부족하나 항상 덕으로서 백성을 감화시키는 데 뜻을 두었다. 그래서 무릇 강상을 부식하고 법전을 돈독히 하여 교화를 밝히는 일에 각별히 힘쓰지 아니함이 없었고 전지를 내려 유시한 것이 한 번만이 아니며 수령에게 경계시켜 보낸 것이 하루만이 아니었으니 그의 풍속을 받고 삼대의 아름다움을 따르기를 바랐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엄죽사람 박성근과 서울에 사는 사람 영산이라는 자가 이따라 어미를 죽여 죄를 받았으니 그 보고 듣는 일을 놀라게 하고 간책을 더럽히는 것을 어찌 이루 말할 수 있겠는가. 진실로 마음이 아프다. 이는 비록 나의 부득한 소치라 하더라도 무릇 모든 교화를 맡은 권한이 어찌 그 책임을 변명할 수 있겠는가. 그대 의정부는 나의 지극한 마음을 체득하여 중의 여러 사이 거듭 경계시켜 교화의 실상을 돈독히 하여 더러운 풍속을 개혁하기에 힘쓰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29권 성종 20년 6월 16일 개묘 여섯 번째 기사 해주목사 장성근이 상소하기라. 삼부에서 신을 가르켜 천총이 성명을 오래 기억하도록 바라고 간진을 위해 힘쓴다고 하였으니 신이 탄핵을 입은 이래로 마음을 태우고 부끄러움을 알아 몸둘 데가 없습니다. 이른바 간진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순종하는 모습을 짓거나 비위를 맞추는 것을 즐겁게 여기며 때를 타서 지혜를 부리거나 공을 요구하고 명예를 낚으며 일을 좋아하고 일을 있으며 인연으로 세력에 붙는 유입니다. 만약 간진하는 마음을 미루어 채우게 되면 악함을 짓지 아니함이 없어서 교묘하게 아첨하는 자와 간사한 사람을 도와서 봉호가 되는 것을 얻은 자와 다름이 없습니다. 옛 사람이 이르기를 백의를 대우하는 자는 뇌물을 논하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하물며 사안부는 조정의 기강을 잡고 유지하여 공론이 있는 곳인데 반드시 신의 아부하면서 따르고 비위를 맞춰 즐겁게 하는 등의 일을 보고서 논박하였을 것입니다. 신은 거기 생각하건대 정치와 교화를 폐기하는 무사람의 마음을 안정하게 하는 것은 기강보다 큰 것이 없다고 여깁니다. 만약 기강이 없으면 한 가정은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오히려 다스릴 수 없는데 더구나 한 골이 많은 사람이겠습니까? 신이 이미 간진자가 되었으니 비록 강을 남에게 베풀고자 하더라도 남이 누가 따르겠습니까? 공자가 말하기를 십실뿐인 조그만 고을에도 반드시 충신한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본주는 땅이 넓고 백성이 많아 십실에 비할 바가 아닌데 만일 일찍이 어느 집에 이르지 않은 것처럼 어진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신을 간진하는 수령이라고 지목하여 가볍고 천하다고 여길 것입니다.
한 사람의 군자가 그를 비난하면 무사람이 모두 버리는데 어찌 자목의 책임을 맡아서 기강을 펴고 성상의 교화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신의 직을 파면하도록 명하시어 무리에 부응하소서 했는데 영하여 영도령 이상에게 보이게 하였다. 어느 집에 이르지 않는 것처럼은 어느 공자의 제자인 어느 언니인데 자유를 말한다. 그가 무성제가 되자 공자가 그에게 적당한 사람을 얻었는가라고 물으니 그가 대답하기를 담대 멸망이란 사람을 얻었는데 그는 사이길로 다니지 않으며 공부가 아니면 어느 집에 이르지 않습니다고 한 고사이다. 선조실록 229권 성종 20년 6월 16일 계묘 네 번째 기사 삼보대사원 박근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거기 생각하건대 삼공은 도를 논하며 나라를 경영하고 삼고는 이공으로 교화를 넓히는 것인데 일신의 미미함으로 백열의 위에 처해 있으며 모두가 우러러보는 자리에 있으니 한마디 말을 가볍게 바라거나 한번 행동하는 것을 망령되게 하며 묘당이 가볍게 여겨지기도 하며 정중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상원에서 사헌부의 전임 관리들을 추구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다는 일을 아뢰어 청하였는데 전하께서 곧그 말을 좌우에게 물으신 것은 공의를 널리 채택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순위로서 마땅히 스스로 이념하여 좌우와 더불어 대변하지 아니함이 마땅하니 만일 혹시 성상의 물으심이 선순위에게 미친다 하더라도 선순위는 의당 대답하기를 신이 무상함으로써 이 정부에 대제하니 신이 만약 조정에서 신임을 받고 당세에 증하게 보인다면 대간이 어찌 쉽게 몽롱하다는 것으로 지목하여 논박하겠습니까? 라고 하며 황공이 하면서 사죄하기에 기를이 없다면 참으로 대신에 채통을 얻어 청천백일 밑에서 시비 곡적이 한마디 말을 번거롭게 아니하더라도 저절로 분별될 것입니다. 그런데 일을 하지 아니하고서 도리어 자기 일을 가지고 해변하기에 안절부절을 하면서 그 말을 질의하게 하여 오직 죄망에 들 것을 두려워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대체를 아는 자라고 하겠습니까? 동률에 늘어앉은 가운데에서 원동을 살피지 아니할 수 없는데 더구나 천위의 지척에서 감히 스스로 방자히 하겠습니까? 전하께서 대신을 대우하여 잘못이 있어도 묻지 아니하고 허물이 있어도 모두 용서한다면 다만 그 방자함을 더할 뿐이며 허물을 고쳐서 스스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대자 하늘의 도는 추나 추동으로서 세공을 이루고 임금은 작상과 형벌로서 이상적으로 잘 다스려진 정치에 이르는 것입니다. 상벌이 어긋나지 아니한 뒤에야 아래에 권하고 징계함이 있으니 대신에 한번 실수는 하극 관료의 10번 실수보다 중한대한데 선순위의 하는 바는 이리 불경에 가까우니 어찌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괴이 결단하고 연연하지 마소서 하였는데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지평 권빈이 아뢰기를 선순위는 묵관리의 표준이므로 한 분의 말과 행동을 무사람이 따라서 본받습니다. 선수녀가 자기의 일을 상상 앞에서 진술을 하여 분변하였으니 만약 내버려 두고 묻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모두 그 잘못을 본받을 것이므로 신은 아마도 전에 아니 성종과 같음이 있을 것입니다. 선수녀는 묻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수궤도감은 죄 진실로 죄가 없는데 대간이 어찌 죄에 저촉되기를 청하는 것이 마땅하겠는가? 나는 생각하기를 그대들이 반드시 이 일로서의 전의 관리들은 논청할 것이라고 여겨졌는데 이제 도리어 죄가 없는 재상을 죄가 있다고 하는가? 선순위는 변명하여 사헌부의 허물을 돌리려고 한 것이 아니다. 다만 공사의 수말을 말하였을 뿐이다 하였다. 권빈이 아뢰기를 신등은 수궤도감을 잘못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선순위가 자기 일을 변명하는 것을 옳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상께서 좌우에 고문하시는 것은 공의를 채택하려고 하는 것인데 선수녀가 참청을 번거롭게 함 이와 같은데 이르렀으니 이것이 신등이 주액하기를 청하는 까닭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장차 대신에게 의논하여 대신이 그대들이 옳다고 하면 내가 그대들의 말에 따를 것이며 만약 그대들을 잘못이라고 하면 스스로 반성하여 잘못을 찾아내는 바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229권 성종 20년 6월 16일 계묘 다섯 번째 기사 오위장이 부장의 포평을 의논하여 부장 이계희의 고를 중등으로 정해서 조사 위장 정성 예로 하여금 도총부에 고하게 하였는데
정승리가 여러 사람의 은운을 배반하고 최로 고하였으므로 위장 최호훈이 도총관 정괄에게 말하기를 이 개인은 정병으로 뇌물로 포 약간 피를 받았으니 장교를 범한 것이 작지 아니합니다. 지금 포표의 등급을 매기면서 하등으로 고과하는 것이 마땅한데 도리어 상등으로 고과하였습니다. 아니 정괄이 곧 이를 아래자 명하여 형조에 내려 치국하게 하였다. 성조실록 229권 성종 20년 6월 17일 갑진 첫 번째 기사 태백승이 낮에 나타났다. 성조실록 229권 성종 20년 6월 17일 갑진 두 번째 기사 사관의 정은 조부가 와사래기를 지금 듣건대 성공감 관리가 군인을 거느리고 원각사를 수리한다고 합니다. 이전한 조시 사이에 있어서 이미 옳지 못한데 비록 헐지는 못하더라도 마땅히 수리해서는 안 됩니다. 또 대관은 백관을 유찰하고 시정을 논의하고 집행하는 것이 그 직책입니다. 비록 혹시 그럴 틈이 있다 하더라도 마땅히 내버려 두어야 할 바이니 참근대 주문하지 마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원각사의 수리를 예조해서 맡은 것은 오늘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다. 이제는 일본 사신과 중국 태감의 무리가 모두 보기를 요구하므로 갑자기 버릴 수가 없다. 그대들은 사부의 관원을 국문하지 아니하려고 하는데 그대들의 말과 같다면 사부의 허물을 사관원에서 즐겨 논하지 아니하고 사관원의 잘못을 사부에서 즐겨 논하지 아니해야 하겠는가? 이와 같으면 사관원 혼납이 만일 과실이 있으면 정은이 반드시 말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229권 성종 20년 6월 17일 갑진 세 번째 기사 호조의 사례기를 하삼도 양전을 오랫동안 패하고 행하지 아니하였는데 금년은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금년은 비록 비가 잘 내렸다 하니 풍년과 흉년을 아직 알수 없으며 올가을에 하삼도 사람을 이끌시키면 양전하는 데 소요하지 않겠는가? 영도년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심해 등이 모두 의논하기를 입과 양전은 아울러 수행할 수 없으니 금년은 아직 양전을 정지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229권 성종 20년 6월 18일 을사 첫 번째 기사 낮에 태백승이 나타나다. 성조실록 229권 성종 20년 6월 18일 을사 두 번째 기사 내금이 김현순이 상수하였는데 그 대략에 이르기를 신의 아비 김계종과 더불어 함께 활쏘고 말타는 일을 업으로 삼아 부자가 서로 맹세하여 몸을 나라에 바쳐 죽은 뒤에야 그만두고자 하였습니다. 신의 아비 김계종이 무신년에 관계부사가 임명되자 신이 군관으로 달아갔었는데 갑옷을 입고 병기에 묻혀서 어렵고 괴로움이 많았으나 가난한 아내가 다행히 녹봉의 반사를 입어 고갈의 수요를 채우게 하여 멀리 떨어진 추운 지방에서 얼어 죽음을 면하였으니 아내가 이미 협광보다 높은데 자신이 어찌 죽음을 아끼겠습니까? 그러나 병경에 경보가 없었으므로 공을 다할 길이 없었습니다. 금년 노을에 갈려서 서울에 돌아오자 사관원에서 춘동의 녹봉을 받은 것이 고신에 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녹봉을 거두고 아울러 고신을 빼앗기를 아뢰어 청하였었는데 신은 그때 멀리 서쪽 변방에 있었고 집에서 아들과 사이가 없어 오직 아내만 홀로 있었으니 미약하고 못난 부인이 어찌 법을 알겠습니까? 그 법에 의거하면 비록 죄가 있을 듯하나 그 실정을 생각하면 마땅히 용서할 만한데 관차가 바치기를 독촉하니 장만에 낼 길이 없어 활과 칼을 모두 팔아도 오히려 부족합니다. 천지의 큰 조화는 커서 만물을 생생하게 하지 아니함이 없으며 성인은 허심탄회하여 정성이 통달하지 아니함이 없는데 이 신은 공공하고 절박함이 지극하여 스스로 제재할 바를 알지 못하고 부르짖으며 호소하기를 그치지 아니합니다. 바라건대 넓은 은혜를 내려서 열 식구가 거꾸로 매달아 매어 달린 위급함을 구제하소서 했는데 승경원의 명하에 의논하게 하니 김극금 한근 주오극치 아노 홍흥 박미가 의논하기를 김현은 손의 호소가 비록 가엾이 여길만 하나 대전의 법을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자 전교하기를 가난한 무사에게 녹봉을 추징하는 것은 또한 가엾이 여길만하다. 이제 마땅히 종권하여 특별히 그 녹봉을 주고 고신을 거두지 말게 하라 하였다. 구갈은 갓 옷과 배옷이다 곧 검소한 옷을 비유합니다. 협광은 임금의 은혜에 감복하여 솜을 지닌 것처럼 추위를 잊음을 말한다. 종권은 시일을 조차 변통합니다. 성조실록 229권 성종 20년 6월 18일 열사 세 번째 기사 정승근이 사직하는 일을 의논하는데 심현은 의논하기라
정승헌은 일찍이 사무의 농막을 입고 황공하여 그 심정을 개달한 것입니다. 이미 논하지 말게 하였으니 다시 논할 필요 없습니다. 하고 윤필상은의 논하기를 정승근이 마음속에 간진하고자 하는 계고가 없었는데 이제 논박을 당하였으니 부모함을 품고서 벼슬을 사용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 상소에 면대해 주기를 청한 것과 사사로운 일로 올라와서 숙배한 것은 예전에 이런 예가 없었으니 이와 같은 일을 사업에서 만약 논박하지 아니하면 우리 일에 벼슬에 오르기를 꾀하는 폐단을 막기가 어렵습니다. 사무의 논청이 사제에 매우 합당합니다. 정승근과 같은 이는 유학의 구신으로 그 마음의 근신함을 사람들이 반드시 알 것인데 이제 한번 탄핵을 입자 사직하는 것은 마땅하지 못합니다. 하였다. 홍응은 은연하기를 사안부의 논방은 진실로 마땅합니다. 그러나 공론이 그 정실이 없는 데서 나온 것을 알았고 참관으로 특별히 용서하여 번거롭지 않도록 하셨으니 사직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온당하겠습니다. 하고 이급배 노사신은 은연하기를 정승근이 이념하여 사직하는 것은 중도를 잃은 듯합니다. 아마도 무리를 받을까 해 사직한 듯하니 불가하다는 뜻으로 꾸짖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며 윤호는 의논하기를 정승근이 사사로운 이로서 숙배하고 면대하기를 청하였는데 특별히 논하지 말기를 허락하였으니 성상의 은혜가 지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번거롭게 사직하는 것은 지극히 부당합니다. 하였는데 어서 하기를 정승헌이 벼슬을 사용하는 것은 마땅하다. 그러나 정승헌은 사람됨이 근신하니 어찌 사직을 들어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성조실록 229권 성종 20년 6월 18일 을사 네 번째 기사 손수녀의 일을 의논하였는데 심혜는 의논하기를 권유가 종량한 것은 일이 그렇다. 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손수녀가 이를 심하를 아뢰었을 뿐이니 좌우 사람과 더불어 함께 변명하였다는 말은 신이 듣지 못한 바입니다. 하고 윤필상 홍은 노사신 윤호 정문여 이승원 이철겸은 의논하기를 손수녀는 그 공사의 심하를 말한 것뿐이며 좌우와 더불어 옳고 그름을 논변한 것은 아니니 만약 자기의 과실을 변명하여 면하기를 꾀하였다고 논하면 옳지 못합니다. 사안부에서 정한 것은 생각한데 실정에 지나치다고 여겨집니다. 하였는데 명하여 사헌부 박근 등을 불러 재상의 의논을 보이게 하니 박근 등이 아뢰기를 강간의 말로 인하여 좌우에게 하문하셨는데 손수녀는 하문하는 서열에 있지 아니하면서 문득 스스로 조목조목 진술하여 천총을 번거롭게 하였습니다. 비록 변명할 일이 있다 하더라도 마땅히 물러가서 가추어 아랠 것이지 성상앞에서 변론하는 것은 응당하지 못합니다. 또 그날 여러 의논이 모두 손수녀를 옳다고 하면서 손수녀의 아랫바는 더욱 말할 것이 없습니다. 일이 불경에 관계되었으니 다스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했는데 정교하기를 공사의 계산이 오착되었을 뿐이다. 하였다. 성종실록 229권 성종 20년 6월 18일 을사 다섯 번째 기사 사관은 사관 김정 등이 차자를 올리기라 신등은 거기 생각하건대 대가는 임금의 귀와 눈이며 조정의 법도이니 무릇 천승을 감동시켜 깨닫게 하고 백사를 살펴 바로잡는 것은 모두 이를 직책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스르면 노여움에 부딪히기 쉽고 말을 하면 혹시 화를 얻는 것이 많으므로 스스로 충성 정직하여 굽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옷깃에 매달리고 기둥을 깨뜨리는 자와 같지 아니하면 남의 의견을 따르거나 자기 이익을 취하여 시정의 득실과 백관의 사정을 원나라 사람이 진나라 사람의 살찌고 여윈음을 보는 것처럼 하여 기쁨과 슬픔을 그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이가 없으니 밝은 임금이 예로 우대하고 너그럽게 용서하여 고든 기운을 기르는 것은 대개 이를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단서를 내고 말을 바라는데 받아들이기를 좋아하지 아니하여 조금이라도 맞지 않은 것이 있으면 문득 꾸짖고 처벌을 더 한다면 장차 상악을 서로 귀머거리가 되어 숨겨진 간악함을 발설할 수가 없고 곡식을 베풀 바가 없을 것입니다. 아, 나라를 다스리면서 여기에 이른다면 어찌 깊이 두려워할 만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이제 사안부에서 수궤도감을 안핵하였다 하여 관리가 도리어 논박과 견책을 당하였습니다. 수궤도감의 옳고 그름은 신등이 자세히 살핀 바가 아니지만 다만 신등이 생각하건대 사안부에서 수궤도감의 일을 들어 말할 때 반드시 대중에 널리 의논하여 어느 일은 어긋남이 있고 어느 잘못은 취획할 만하다고 하였을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논청함에 있어서는 이르러서는 성상께서 경련에 나아가시어 좌우에게 물으시고 마음속으로 실마리를 찾은 연후에 윤호하셨으며 어느 날 이안하고 방장을 대부에 나아가도록 청하였는데 이르렀으니
그것을 거행하는 데는 반드시 까닭이 있습니다. 비단 옳고 그름이 뒤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허공에 의지하고 그림자를 잡는 것처럼 갑자기 변하여 근거가 없습니다. 어찌 갑자기 견책하고 처벌을 가하며 조금도 용서함이 없이 대헌의 위엄을 꺾어서 옹패하는 화를 마련하게 하십니까? 신등이 도둑인데 요즘 성공감이 명하여 원극사를 쓰리한다고 하니 모르는 사이에 팔뚝을 잡고서 놀라고 의혹하여 전하의 착하고 밝으심으로 어찌 이 같은 일이 있겠습니까? 고 여겼습니다. 성상의 정비를 듣건대 이르시기를 이들은 바로 선왕조에서 세운 바이며 또 다른 나라 사람 사신이 구경하는 곳이므로 수리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신등은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예로부터 현명한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부르르 숭상하고 꾸며서 다른 나라에 아름다움을 자랑함이 있었습니까? 전하께서 즉위하신 이래로 정신을 가다듬고 다스리기를 도모하여 빛을 더하고 모양을 바꾸어서 선대의 공적보다 아름다움이 있는데도 장차 또한 부르를 수리하여 옛 자취를 고치지 아니하시니 떡과 이를 잇는 것이 무왕의 달효와 같다고 여기시는 것입니까? 지금 아래 두 가지 일은 모두 대체 관계되고 성명에 누가 있으니 신등은 말하지 아니할 수 없고 전하께서는 다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삼가 복합하여 명령을 기다립니다 하였는데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달리 효는 부모를 잘 숨겨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효도이다. 복합은 나라에 큰일이 있을 적에 조신 또는 유생들이 대부분 문 밖에 이르러 상소하고 임금이 재가가 날 때까지 엎드려 청하는 일이다. 성조실록 229권 성종 20년 6월 18일 을사 여섯 번째 기사 김전등이 왔사를 기려라. 지금 원각사를 수리하는데 관에서 군인을 주고 또 관원을 정하여 그 역사를 감독하게 하였으니 부처를 숭상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빌건대 빨리 봐소서. 또 사헌부 관리를 추곡한다고 하는데 언로를 막을까 두렵습니다. 하니 잔교하기라. 그대들이 아무리 말하더라도 무엇이 해롭겠는가? 나를 가리켜 부처를 좋아한다고 해도 가하고 부처를 좋아하지 아니한다 해도 가하다. 예로부터 사관은 반드시 눈으로 본 것을 쓴 것인데 누가 옳고 그런 것을 그 사이에 권하고 저지할 수 있겠는가? 또 사헌부는 풍헌을 맡은 곳이기 때문에 그대들이 말하는 것이다. 비록 대관이라 하더라도 어찌 무지한 대신을 꾸짖을 수 있겠는가? 상부에서 불법한 일이 있으면 마땅히 주의해야 할 것이다. 대관은 자신을 바르게 한 뒤에야 남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김전등이 또 아뢰기를 전하께서 비록 스스로 부처를 좋아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더라도 태사가 쓰기를 아무지를 수리하였다고 하면 우세 사람이 무슨 일에 의거하여 전하께서 부처를 좋아하시지 아니하신 것을 알겠습니까? 그때 사헌부에서 이미 품지하여 주고하였는데 만약 한갓 말한 일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여 문득 견책을 가하면 뒷날 대관이 감히 말을 다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사관이 비록 쓴다 하더라도 내가 부처를 좋아해서 그러한 것은 아니다. 조종께서 세운 조를 어찌 허물어뜨리고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겠는가? 양정을 수리하는 것을 예조에 삼았다는데 이것도 하나의 예의이다. 더구나 이들은 다른 나라의 사신으로 혹 구경하는 자가 있으니 수리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대관은 임금의 허물도 말하는 것이 마땅한데 어찌 재상의 잘못을 말할 수 없겠는가? 다만 대관은 억울함을 없애기에 힘써야 할 것인데 도리어 무죄한 사람을 헐뜯으니 이것이 어찌 억울함이 아닌가? 지금 대관은 모두 바른 사람이나 뒤에 만약 사사람을 따르고 공변된 것을 잇는 자가 있다면 패단이 어찌 잡겠는가 하였다. 김전등이 다시 농겨있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